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은 매우 치열하게 전투와 전쟁을 이어나갔습니다. 이 역사가 100년이 넘습니다. 물론 둘 다 소련이 되어버리는 바람에 전쟁이 잠시 멈추었지만 1988년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는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을 둘러싸고 분쟁을 일으켰는데요. 원래 이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은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내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주민의 대다수가 아르메니아인들이어서 1923년 이래로 자치주를 인정받고 있었죠.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의 민족 갈등은 1923년 이후 지속되어 왔으나 러시아의 중재에 심각한 양상으로까지 발전한 적은 없었죠. 하지만 1970년대 들어서면서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과 아르메니아에서 민족주의 운동이 확산되자 아르메니아인들은 나고르노카라바흐를 아르메니아 영토로 통합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아제르바이자인들은 반발하였고 1980년대에 접어들자 갈등은 고조되게 되었죠. 1988년 아르메니아인들은 페레스트로이카의 자유와 물결을 편승해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을 합병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차 있었습니다. 아르메니아인들은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의 아르메니아와 통합할 것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아르메니아의 민족주의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는 아제르바이잔의 민족주의 운동도 함께 부추기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렇다보니 양 민족의 갈등이 격화되게 되는데요. 1989년에 소련은 이 지역에 대한 직접 통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둘 다 소련인데 지역끼리 너무 싸우니까요. 그래서 소련은 직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분명한 한계점을 보이게 됩니다. 1990년 1월 10일 결국 일이 터지고 맙니다. 아제르바이잔인들은 수도 바쿠에서 아르메니아인들을 상대로 집단 학살과 탄압을 자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7일 동안 최소 48명의 아르메니아인들이 사망하게 되었죠. 이후 동유럽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소련 내부에서도 해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는 다소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었는데요. 아제르바이잔은 소련 연방 잔류를 희망한다고 발표하게 됩니다. 그렇다보니 소련은 아제르바이잔을 적극 지원하게 되었죠. 소련의 이런 편향적인 정책에 대응하여 아르메니아는 발로 정책과 반 아제르바이잔 정책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물론 후에 소련이 무너지면서 완전히 반대 상황이 되었지만요. 이로 인하여 아제르바이잔 국경 지역에서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간의 치열한 전투가 가속화되었습니다. 이후 소련이 1991년 8월에 쿠데타로 인하여 중앙정부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가 되니까 양국의 전투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1992년 아르메니아는 나고르노카라바흐 인접지역을 점령하고 같은 해 5월에도 아제르바이잔에 대한 거센 공격을 가게 됩니다. 국제사회가 겨우 뜯어말리는 데 성공했지만 아제르바이잔에서는 급진 민족주의자가 대통령이 당선되고 또 그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등 전국 불안이 가속화됩니다. 이런 가운데 아르메니아는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1993년에 또다시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과 그 주변 도시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렇다보니 인접국인 이란과 튀르키예는 분쟁에 직접 개입을 시사하였고 러시아도 평화유지군의 파견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사건이 점차 퍼지다 보니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는 이게 국제전으로 번질 수 있겠다고 판단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회담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4년에 러시아의 중재로 휴전협정을 체결하게 되었죠. 하지만 이후에도 아제르바이잔은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을 여전히 자신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고 아르메니아는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을 자신들의 터를 잡고 살아온 자신들의 땅이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이 같은 감정과 인식은 평화협정 이후에도 지속되어 소규모 무력 충돌이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하지만 비교적 평화로운 시기를 보내게 되는데요. 그런데 2020년에 분쟁이 다시 격화되게 됩니다. 양국 모두 군사행동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꾸준히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었던 아제르바이잔이 먼저 공격을 가하면서 전쟁이 터지게 되죠. 물론 이전부터 꾸준히 소규모 분쟁이 있었습니다. 2020년에 터진 이 전쟁은 전쟁 초기 모두 계엄령과 동원령을 선포하게 되었고 국제전과 장기화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면 전후 양상이 바뀌게 되죠. 모두 사활을 걸고 전쟁을 수행한 것입니다. 초기도 아제르바이잔에게 유리한 쪽으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은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의 14개 마을을 점령하였고 전략적 요충지인 북부 고산지대를 점령하는 등 전체적인 전쟁에서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르메니아도 반격을 감행하면서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공격을 감행하여 전황을 뒤집어버리게 됩니다. 전쟁이 점점 격화되고 심지어 국제송유관 시설도 피해를 보게 되면서 전쟁이 점차 커지게 되는데요. 이때 러시아가 개입을 하게 됩니다.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를 뜯어말리며 협상을 시도하게 되죠. 결국 러시아의 주도로 휴전에 합의하게 되었고요. 양국은 포로 교환과 건설자 수습 등의 협상도 실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도 계속 소규모 분쟁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전쟁은 소련의 붕괴로 인해 일어난 전쟁입니다. 소련의 붕괴로 인하여 민족, 종교, 영토 문제가 다각적으로 얽히면서 일어나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이 전쟁이 국제전으로 번질 수 있는 이유가 지리적으로 중동지방에 위치하고 있어서 주변국들의 개입을 촉발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오늘날에는 아제르바이잔은 친서방, 아르메니아는 친러 성향을 나타내고 있어서 국제전으로 비하할 수 있는 요소가 큽니다. 2020년의 전쟁은 러시아의 강력한 리더십 덕분에 휴전했지만 지금도 소규모 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2022년에는 큰 충돌이 여러 번 나게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인하여 러시아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곳에서의 분쟁은 더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제 둘 중 한 곳이 멸망을 안 하면 안 끝날 분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은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간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